시기는 오래 전부터 쳤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근데 진짜 오케이. 실제로 피아노를 한 기타 선생님이야. 피아노 선생님이야 날 죽일 날이었어 옛날에. 악보를 가리키는 거 보는 걸 가리키는데 내 악보를 못 보고 그냥 그 피아노 선생님 손을 외워버리니까 이 기타도 이게 내가 무슨 코드인지 몰라. 그냥 이게 외워진 거야 손이. 이게 뭐야 지금? 무슨 노래야? 아니 아직 그냥 약간 쳐본 거. 나 혼자 당황했잖아. 이 노래는 그렇게 막 빨리 갈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냥 원곡대로 한번 그냥 한번 가보자고. 그냥 몸 목이랑 몸 풀게요. 다.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. 야, 이게 왜 이렇게 키워? 왜 이렇게 키우는 거야? 산 위에서 눈 조그만 걸 톡 돌렸는데 막 굴러 떨어지면서 막 눈 상태가 지금 이러지. 40m 됐어 지금. 하는 게 왜 그래가지고 그냥 발매하지 뭐. 나도 노래를 처음에는 그냥 좀 약하게 할까 봐. 이 뒤에 어차피 터지는 게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부터 터질 필요 없을 것 같아. 문 열어달래? 문 열어줄게. 고양이 들어서 냐아 이랬어. 문 열어달래. 지금 바로 녹음할까 그럼? 그럴까 봐. 잔잔하게 팬분들한테 들려주면 좋은 가사다 싶어가지고. 너만큼은 빛나질 않아 사랑한다고. 이렇게 나와요? 부드럽게. 한참네. 맙시. 말없시. 근데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조금 더 담백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 호흡적인 부분으로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다시 너무 세게 나가니까 뒤에가 호흡이 짧아져. 잠기는 밤 밝게 비춰줘서 고마웠다고. 목이 좀 떠 있어. 내가 떠야 되는데 목이 뜨네. 죄송합니다. 대단한 유머를.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몸에 전기 온다. 나 가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. 아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. 무너지. 네.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작품으로도 계속 찾아뵙는 거 외에 공연을 하기 전에. 여러 가지 노래 커버나 아니면 또 제 노래가 완성이 되고 또 제 노래가 있을 땐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